포레스트 캠프에 왔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곳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식물 컨텐츠 그룹의 순돌이 아빠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레스트 캠프에서 뭐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고사지 같은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아 프로 혼자서 지금 이거 전장가위 들고서 작업하다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뜨겁다, 뜨거워. 이거 계시땅이라고 하얗게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가지가 잘 죽더라고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내세요. 어쨌든 죽어나가는 건 문제야. 여기가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 네. 지금 포레스트 캠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얘인가? 네. 대략 한 50년 정도. 여기 출천은 제주도에서 왔다고. 배 타고도 왔고 겨울마다 월동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야, 혼자서 이런 데서 가드닝 하고 있으면 진짜 좋네. 내가 옛날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돈 내고 일하라고. 좋은 데서 일한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올 봄부터 고라니와 싸우고 너구리와 싸우고. 여기 멧돼지는 안 내려왔나? 네, 멧돼지 말고 요즘은 계속 너구리가 땅을 계속 파헤치고 있어요. 너구리가? 네. 여기 관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쉬는 날이 없다는 거.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은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계시니까 저희가 작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쫓겨나면서 작업하면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작업이 좀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쪽 프로세스 태우는 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중간중간 우리 놓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올해 또 운영해보면서 관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모니터링해서 디벨롭 시키도록. 나 갈게요. 나무 잘 자르시고 여기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고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수고하십시오. 네.